네, 안녕하세요. 빨간축구입니다. 네, KB증권이죠. 네, 8월 들어서 새로 시작하는 이벤트인데, 7월 휴먼 고객, 5,000원 플러스 1,000원 주식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인데, 네, 7일들에 KB증권 공모주를 했었죠. 네, 저는 대상이 아니고, 일단은, 잡혔다가 도망간 물고기들을 다시 찾는 이벤트인데, 비대면 은행 연계계좌 보유 고객이고, 4월, 6월 국내 주식 매매 이력이 있어야 되고, 7월에 국내 주식 매매 이력이 없으면 됩니다. 2022년 4월, 6월 거래했고, 7월 없고, 이벤트 신청하면 국내 주식 쿠폰 5,000원이 일단 들어오는데, 사용기간은 8월 31일 수요일까지고, MTS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1인 1회 한정이고, 당연히. 이벤트 페이지 하단에서 신청하기 누르면 되고요. 5,000원 받은 쿠폰으로 100만원 이상 국내 주식 매수 시 100만원인데, 이건 한 번에 매수를 해야 되고요. 1만원 추가 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고, 5,000원 쿠폰을 사용해서 100만원 이상 국내 주식을 매수한 국내 거주 고객에 대해서,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한 1만원짜리 쿠폰을 주고 MTS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거래 금액 기준으로 100만원 이상이어야 되고, 주문번호 변경 수정하면 안 되고요. 매수매도 합계가 아니라 1회 주문 시 네, 100만원이니까 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부분 체결 시 정정을 또 하면 안 되고, 네. 5,000원 쿠폰 사용할 때, 네, 뭐, 위에서 사면 되겠죠. 매도, 1호가로 네, 주문을 하면은 네, 한 번에 체결이 되니까 뭐 단기 통환체 같은 거 종목으로 네, 체결하면은 네, 되고요. 거래세 이 0.23%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뭐 손실 거의 없이 뭐 한호가니까는 뭐 단기 통환체가 10만 원 되니까 한호가가 5원씩이니까요. 10주만 사면 되니까 50원 정도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다음에 뭐 거래 수수료 일부 약간 발생할 테고요. 몇십 원. 하여튼 뭐 7월 휴먼 고객인들 분들 네, KB증권 네, 하면은 15,000원 네. 줍줍이죠, 거의. 네. 저는 못 받는 거.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